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롱 단발이었어요. 근데 이제 봄이 오니까 허쉬 레이어드 단발 커트로 가볍게 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C컬펌을 원하셨어요. 근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리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이 끝부분은 그러니까 한 2분의 1 정도?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매직을 했던 모발이고요. 이 부분은 버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서는 전 처리 없이 연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자, 기존에 저희가 매직이 되어 있던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믹스해서 도포하고요. 자, 버진에는 C1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피카의 C1 pH 9.5짜리죠. 9.5짜리에다가 파우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 그래서 파워 소프닝 연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대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도 반짝반짝 하면서 통통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드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계속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모방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피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피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풀 연화 후에 리페어 크림이라고 해서 폴리필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피카에서 미친 연화라고 하죠. 그래서 파워 소프닝이라고 해서 깊은 연화인데 연화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그런 걸 알 수 있나요? 하셔서 저희가 피카에서 하는 게 이 물구나무석이에요. 어때요? 잘 쓰죠? 네, 이렇게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했습니다. 수분 조절 하고요. 자, 우리 볼륨 레이어드 C컬펌에서는 뿌리 볼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피카에 지금부터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뿌리를 13mm예요. 13mm 해도 자, 이렇게 해도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17mm, 저희는 피카에 17mm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제자리에서 네, 13mm 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17mm로 저희가 이렇게 뿌리를 살려드리고 있습니다. 피카의 장점이에요.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맨 밑단은 제가 19mm로 할 거예요.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거는 첫 뜸이 아니고, 예, 모발이 건조가 돼야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건조되고 있네요.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22mm 와인딩 한 바퀴 반.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버섯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스톱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벌써 말려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살짝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제가 또 클리닉을 했어요. 그래서 가볍게 헹구고 나왔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지금 22mm하고 25mm하고 와인딩 했어요. 그래서 또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건조가 된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또확 말려가지고 한번 또 볼게요. 네, 거의 다 건조가 됐어요. 그래서 와우, 예쁘죠? 네,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네, 이렇게 해서 보니퍼 완성해 보겠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